안녕하세요. 저는 소방 관련업에 종사하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 연도 소방시설 관리사 1차에 실패하고 내년을 목표로 2차에서 한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물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란 특수한 상황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3개월 남짓 짧은 기간에 동차 합격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내년에 소방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험은 다른 회차보다 난이도가 높진 않다고 느끼면서 용어의 정의나 반응식을 정확하게 적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성된 기체의 반응식을 적으라는 문제에선 자치 풀이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물질에 따른 반응식을 적으면서 언급해 주신 생성 기체를 미리 알고 있어서 답을 적는 과정을 단축하여 시간을 짧게 쓸수 있었고, 가산화 칼륨과 물질과의 반응식 등 유독 반응식 관련 문제가 많았는데, 여성훈 교수님 강의에서 같은 물질의 반응식도 반복하여 풀어주셔서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고 쉽게 쓸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10점 문제는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이나 안전관리자의 선임 조건 및 최소 인원 등한 문제 안에 포괄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마지막까지 많이 고민을 하였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일정량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어 눈에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강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지화하거나 첫머리 글자를 따서 스토리로 암기하는 등 온라인 강의에서 지루할 수 있는 부분도 실제 강의처럼 호응하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강의가 끝나 있고 이해도 빨라집니다. 특히 여성 교수님의 강의는 3, 40분 정도의 분량이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기본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유사 문제를 분석하고 과목별로 개념들을 다시 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차를 준비하면서 나의 수만큼 반복하여야 암기가 된다는 말씀에 공감이 갔습니다.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도 외워지지 않는 문제를 카드를 만들어 앞면은 문제를 뒷면은 답을 적어 카드를 넘기면서 답이 바로 나오는 카드는 제외하고 생각이 나지 않거나 문장으로 바로 적어지지 않는 문제의 카드는 반복하는 방법으로 암기하였습니다. 또 작은 수첩에 수업 시간에 꼭 필요한 공식이나 법령을 적어서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꺼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화학 기초 강의가 배운 지 오래되어 무작정 외우던 저에게 아주 유용한 강의였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암기가 되는 주기율표만 알면 원자량, 분자량 또는 원자값까지 알수 있어서 반응식을 세울 때나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과목에서는 시간을 단축하고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차에서는 객관식 유형이라 이해하고 아는 것이면 충분하지만 2차에서는 알고 있는 것과 답을 정확히 적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교수님의 첫 강의 시간에 중요도 표시와 시간 분배, 2차를 위한 1차 공부 방법 등을 잘 듣고 수강 계획을 세워서 시험 일정까지 꾸준히 진행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2차에서 시간을 내지 못해서 말로만 답을 확인하고 정확히 적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시험장에서는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꼭 2차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을 익히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냈다면 다른 누구라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지 않는 점수지만 합격할 수 있어서 기쁘고 여러분도 충분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라며 위험물 기능장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